SK그룹의 적성검사 SKCT 올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SK 채용 구조 중에서 여러분들 실제 학습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적성검사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T 필기 시험의 구성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인지 역량이라고 해서 흔히들 적성검사부터 먼저 보죠. 총 문항수가 90문항을 95분 동안 실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적성검사는 검사 A, 검사 B, 검사 C, 검사 D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된 인지 역량 시험은 90분을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 파트, 이 4개 파트를 별도의 시간, 별도의 문항수로 보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흔히들 이 실행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 상황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물어보는 그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황 판단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30문항 정도가 먼저 실시가 됩니다. 수리 파트는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 관련된 거, 속력, 뭐 농도 그런 응용 방정식 관련된 내용과 자료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총 20문항 정도로 시험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언어 파트는 어휘가 나오거나 문장별 나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SKCT의 언어 파트는 오직 언어 독해만 출제가 되죠. 독해 출제가 되고 마지막 D 파트에 해당된 부분이 흔히들 직무 파트라고 해서 총 20문항 정도 실시를 하는데 이 직무는 총 5개 직무로 나누거든요. 5개 직무로 나눠서 각 직무별로 출제되는 내용이 달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봤었죠. 근데 저희 당 SKCT에선 한국사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보는 것이 심층 역량이라고 해서 흔히 인성검사를 그 다음에 보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KCT는 인성검사가 아주 중요하게 알려져 있죠. 이제 면접 때도 아주 강하게 인성검사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 기업이 SK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SK 지원하신 분들은 꼭 인성검사도 반드시 꼭 봐보도록 하십시오. 미리 봐보시고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일단 인지 역량 즉 적성검사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일단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높은 공부하는데 심도라는 파트가 뭐냐면 첫 번째에 있는 검사 A 실행 역량, 하지만 상황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행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이 공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교재 중에서 상황 판단, 실행 역량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아예 없거나 문제가 있어도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있어도 정답이 틀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 해당되는 나머지 파트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리 파트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 파트는 대부분 잘 봅니다. 직무도 그 점수 차이 많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뭘 말하고 싶으냐. 실행 역량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비중도 높지만 점수 차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SKCT인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 누가 뭐래도 바로 실행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계 성격이 확 오르진 않죠. 그러니까 유형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지 여기에 많은 시간 쏟아붓는 거는 시간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 특이 파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직무 파트에서 나오는 특이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시간 대비 효과는 좋을 것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SK그룹의 올킬 강의 이 강의는 내가 금년도에 한 몇 달 동안에 적성검사에 있는 모든 유형을 다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SK 당연히 모든 유형을 다 강의했으니까 SK 강의 내용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SK 숙제된 유형만 뽑아가지고 그냥 내가 올킬 강의라고 해서 내가 지분 형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 SK그룹을 잘 준비하셨으면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은 파트만 추가적으로 준비함으로써 거의 모든 경우 전부 다 올킬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 대비 SK가 합격하기가 좋다라는 전제 아래 집중해서 들어보신다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